조금 전 보신 대로 이 성감학원 피해자 상당수가 인천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감학원 피해자 한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당시 9살의 나이에 성감학원에 끌려가서 강제 수용 피해를 당했던 김성곤 선생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선생님께서는 언제 또 어떻게 이렇게 성감학원에 끌려가게 되셨나요? 예, 그 인천 부평에 우리 그 큰아버지가 고아원을 그 운영을 했었어요. 네. 개인으로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러 나왔다가 이제는 밤 이제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놀다 보니까 지나가는 어른들이 네. 이제는 물어보더라고요. 너 집 어디냐? 여기라고 하니까 여기 어디? 그러면서 경찰관들도 그때 이제는 하나 있었고, 예,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제는 그 시청 공무원도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아니, 집이 어디냐고 묻길래 여기라고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집에 들어가라.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, 그쵸? 저를 그냥 바로 거기서 납치해가지고 예, 바로 끌고 갔어요. 저 성감학에서는 알려진 것처럼 이 폭행이나 예. 방금 말씀하신 감금 또 예. 강제 노역 등의 예.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을 텐데요. 예. 혹시 좀 인상적인 그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. 생각나는 게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. 있는데 한 번은 그 배가 그 연탄배가 들어와가지고 연탄을 싣고 이제는 그 발판이 양쪽에 올라오는 데하고 내려가는 데 있고 하는데 연탄을 들고 올라오다가 그 출렁출렁하니까 거기 다 올라와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밑에 그냥 그 바위 덩어리들 있죠. 거기 그냥 이 시프자게 그냥 찡겨가지고 이렇게 막 팅팅 부었어요. 부어가지고 막 다쳤는데도 그 선생들이 찡기는 선생들이 이놈의 새끼 어디서 꾀병 부리냐고 올라오라고 해갖고 올라갔더만 빰때기 막 때리는 거예요. 어디서 이놈의 새끼가 요령 피고 꾀병 부리냐고.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했어요, 선생들이. 그 성감학원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피해자분들의 상당수가 예. 인천에 거주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. 당시 예. 뭐 인천에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을까요? 인천에 아마 제가 있어 이제는 저도 나와가지고 집을 찾았어요. 네. 가족 찾았는데 어린 나이에 나와가지고 나이 좀 먹어가지고 가족을 찾아가고 품에 안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, 그게. 가족하고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이제 지인, 아는 그 지인 그 선배 되는 사람들하고 네. 같이 어울리고 좀 지내고 했었어요.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원생 그 거기서 나와가지고 있던 생존자들이 아마 한 그 당시에 100이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. 네. 예, 꽤 됐어요. 네. 그렇군요. 이 진화위 결정 이후에 경기도가 사과와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. 네, 했었죠. 네, 경기도 조례가 이 경기도민에게만 좀 적용이 네, 되다 보니까 네, 인천에 계신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네.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네, 실정입니다. 네. 뭐 좀 박탈감 같은 것도 크실 것 같아요. 많죠. 박탈감도 상당히 크고요. 그리고 이제는 그 흔히 말해서 뭐 세대에 따라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지만 왕따라고 하죠, 왕따. 네. 꼭 그 인천 사람들만 꼭 왕따 당한 것 같이 말해요. 그리고 그 경기도 쪽에 이제 살아가는 그 생존자들이 부럽더라고요. 예, 오히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. 그렇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. 경기도만 예? 조례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줄 게 아니라
인천 사람들이나 타지방 사람들도 같이 응? 해서 줘야 그게 맞지 않는가 했더만 그 뭐 그러면 다시 조례를 맹글해야 된다 어쩌고 하는데 네. 이거는 진짜 어버성설이에요. 말도 안 되잖아요. 근데 또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조례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예산이 또 꽤 들어가겠죠. 네. 예. 근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뭐 인천이면 인천 지역에서 그 해주면 되는 것이고, 네. 예, 서울, 뭐 서울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, 그런 거잖아요. 경기도에서 그거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. 네. 근데 그런 법을 안 맹글어요. 맹글 수도 있는데, 사실은. 네. 맞습니다. 이런 문제 해결을 좀 위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점 예. 어떤 점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예. 이제는 피해자를 다 통해서 제가 이제는 대표로 이야기한다면은 네. 지금 나이가 최하 60이에요. 그쵸. 60에서 70, 80 막 먹은 사람도 있지만 병들고 다 이렇게 시들고 그냥 막 죽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둘은 꼭 나와요. 지금도 계속. 아,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도 아직도 뭐 계류 중이지만 빨리 재판을 끝내가지고 그 보상 문제를 예, 해결을 돼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혜택이라도 좀 받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는 거죠, 말하자면. 아, 네. 예. 그래서 그냥 그, 다른 거는 다 뭐, 고사하고,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거, 이제는 인천이나 네. 다른 타지방 사람들 이제 이 조례법을 맹글어가지고 네.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, 그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또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요. 인천시의 또 우리 피해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